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가꾸기 위해 단독 주택을 찾는 사람들. 단차싸. 아침 6시에 일어나 개밥조, 소밥조. 암쪽에 마늘이 쫙 빠져있는. 우와. 신전 같아, 신전. 오늘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의뢰를 하셨다고요? 장미 정원을 옥상에서 가꾸고 있는데 네. 화분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데 제한도 많기도 하고 그쵸. 빌라여서 네. 공동 공간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네,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화분이 많아요? 화분이 어느 정도? 아마 300개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0개요? 네. 어? 아, 이거 보통이 이게, 아니네. 이게 집이라고요? 네, 저희 집 옥상이에요. 집이라고요? 네. 원하는 조건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은 장미 정원을 꾸며야 되는 거여서 해가 굉장히 많이 드는 마당이 필요하고요. 해가 많이 드는 마당. 장미가 첫 번째네 그냥. 네, 맞아요. 네. 마당은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규모는 그래도 100평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당에 100평 이상. 자, 오늘 저희가 볼 집은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죠? 바로 어디 집입니다. 대박! 와! 관계 잘 됐다. 이미 돼 있네. 여기저기 다 심으면 돼. 아, 넓다. 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거 무슨 나무야 이거? 너무 이쁜 나무가 있어. 와, 예쁘다. 이거 저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아니야, 이거 아카시아 나무 아니에요. 아, 버드나무잖아요, 이거. 아닌데, 버드나무. 아, 이거 자작나무잖아요, 그죠? 좀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소나무잖아요, 그죠? 아이, 장난하나? 무슨 소나무? 아, 이 나무가 제가 알기론 황금 회화 나무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장미를 심으면 되겠네요? 어, 여기 지금 여기 마당에 아무데나 심으면 되겠네. 그 곳곳에 심을 곳인데요, 다? 아, 실제로 여기도 보면은 그 여기 사시던 분이 좀 네.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너무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슨 미국 같다. 진짜 미국 같죠. 그렇죠? 잔디 관리 진짜 동네가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네. 해가 진짜 잘 들어오네요.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남서양. 예, 예. 그래서 식물 가꾸기 너무 좋죠. 해가 잘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죠?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네. 이거 뭐야? 별채다, 별채. 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난 이거 알아요. 뭐죠? 이게 가제보라고 하는 건데. 아, 가제보?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가제보 알아요. 원목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쇠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가제보. 옛날 한옥으로 따지면 약간 정자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정자 느낌이죠. 조립식 정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바닥이 없는. 코나 아니면 피아 같은 곳에서 팔거든요, 이게. 근데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이진호 코디님이 좀 잘하시네. 전문가예요. 지금 여기 안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다 옵션이에요. 와, 아, 다 좋구나. 옵션이에요. 요것도 엄청 비싸요. 와, 이것도 준다고? 네. 대박 사건이다. 아, 잘 됐다. 원래는 너무 예쁘네요. 저것도 다 포함인 거죠? 아, 이 가제보도? 예. 아. 여기 안에서 이제 그 동호회 분들 같이 네. 모여가지고 밥 한 끼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차를 네. 얘기하면서 맞네. 아, 사실 좋죠. 뭐 집안 안에 모인 공간이 있어도 좋겠지만 이왕인 거 이분들은 장미 동호회니까 그쵸. 아니면 요것만 빼고 요 안에다가 화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실내 화원. 그쵸. 바람도 통하기 때문에 여기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아, 그렇네. 네. 자, 여기 이렇게 나오시면은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마당에서. 아, 또 있어요? 예. 여기도 있는데? 와, 이 뭐야? 이런 파이어 피트가 있어요. 파이어 피트가 있다고? 네. 어머나. 아, 저기가 또 답답하면 여기로 오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또 잘해둔 게 그냥 잔디 위에다 했을 때 혹시 불씨 같은 거 좀 걱정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치, 불 나오기를 뭐. 근데 지금 여기는 다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다 주의해놔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너무 좋네. 마당은 진짜 100점짜리다. 진짜요. 여기도 공간 작은 테라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거실 창문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커피 한 잔에다가 책 읽으면서 저게 다 내 마당이야. 넓어. 어머 돌 봐. 입구 봐. 아니 기둥 봐. 근데 마당이 없네. 마당 봐. 아, 마당이 옆에 양쪽에 있죠.
양쪽에. 아, 이게 끝이에요? 에이, 설마요. 이게 근데 마당이 한 그 장미를 심고 하시기 괜찮을까요? 여기 끝이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끝이 아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아, 이 집 정원 너무 예뻐 보였어. 예. 여정 한번 가시죠. 아까 그 얘기하셨죠? 뭐 마당이 저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 어마어마한 게 펼쳐집니다. 갑시다. 놀라실 거예요, 진짜. 어딥니까? 뭔데, 뭔데, 뭔데? 여기가 마당입니다. 와, 진짜 좋다. 궁금해, 궁금해. 한번 보자.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이게 다 마당. 한번 보세요. 그냥 데크도 그냥 뭐야, 데크가 뭐야. 아니야. 어머, 어머. 다. 우와. 마당 규모는 그래도 100평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있죠. 여기 에피타이저. 아하. 여기 앞에 만큼 다 있고. 아니 그러면 집 앞에 저기는 뭐예요? 앞에는 그냥 공터예요. 어머 대박. 날 가리는 집이 없어요. 와 대박이야. 진짜 세 채가 있네. 이렇게? 네. 우와. 여기 150평입니다. 플로리스트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떻게? 너무 완벽해. 그리고 지금 일단 조경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다 잘 돼 있어서 너무 예쁘게 잘 심은 너무 예쁘다. 조경을 진짜 잘하셨다. 장미 덩클로도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그쵸? 포인트로 원하는 장미를 이제 곳곳에 심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잔디 너무 잘 갖고 놨죠? 잔디 진짜 잘 갖고 놨다. 이제는 한국 꽃잔디가. 애들 뛰어놀기도 엄청 좋겠어요. 축구공 차면서. 서울이 소주 생각나겠네. 만약에 의뢰인이 이 집 안 하면은 저희 정원 씨가. 근데 진짜 네. 탐나네요. 정원 씨. 저기. 이 공간이.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장미를 다 둘렀다고 생각해봐요. 내 마당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넝쿨 장미로. 근데 여기도 진짜 잘 꾸며놨다. 진짜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다. 근데 집 너무 좋다. 내 걸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이 공간. 내가 장미를 만약에 네. 다 가꿨어요, 여기 전체. 여기 위에서 풀샷으로 이렇게 보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내가 가꾼 장미를 구경시켜줄 수 있을 때 야, 느낌이 거의 수목원이에요. 장미 동호회 초대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